소감이 완성돼 있기 때문에 굳이 연한 갑옷을 뭐 얻지 않아도 상관은 없죠. 유비가 태수가 됐어요. 허저도 조조군에 들어올 모양입니다. 오히려 수비하는 쪽이 성에서 못 나오느라고 군량을 못 벌고 있고, 공격하는 쪽이 군량도 벌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할수 있네요. 바로 쓰러졌죠. 랴랴랴 으아합 함정에 빠졌죠. 허저가 합류했습니다. 가축방패를 착용시켜줄게요. 이제 복양전투 3. 다 나갈 수 있네요. 세번 연속 싸우고 있어요. 일단 장료랑 전이랑 일기토가 있기 때문에 위로 가겠습니다. 네, 벌써 중기병이 되었네요.
거기까지 올 수 있으니까 아까보다 한 칸씩 더 늘. 뒤로 갈까? 아니, 지금 전인은 1당 100이니까 한번 싸워보겠습니다. 레벨 차가 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죠. 세다. 일기토 볼 수 있습니다. 어? 일기토 없네요. 단창 레벨업. 오르전이죠. 장료랑 이기토가 발생을 안 하면 안 되는데. 발생 안 하네요. 부인 한번 레벨업. 나이스죠, 하우도.
아, 죽을 뻔했어요. 아, 죽었네. 가로 마무리. 조인도 꽤 강력하네요. 잘했습니다, 이쪽은. 위협 레벨업. 조금 유인해서 잡읍시다.
한 턴 더 뻐개야 되네요. 간이 1리터가 있네요. 옆구한테 닫았습니다. 큰일 났네. 죽음으로 못방. 그래도 순위는 닿죠. 방을 좀 해줍시다. 진공이랑 옆보다 아래쪽으로 나왔어요. 눈이 닫힙니다. 아까 진궁이 불내가지고 다 태워버렸죠. 크나큰 실책을 했습니다. 이제 뭐 주사 먹기죠. 혼란이 걸린 상태에서는 거의 100%로 데미지가 들어갑니다. 여포 마무리.
손밖에 안 풀렸어요. 11지님 반갑습니다. 아주 쉬운 전투죠, 이번엔. 자.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포공을 손에 얻었어요.
김범적님 반갑습니다.